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합격의 법학원에서 무역영어 1차 과목으로는 무역영어 그리고 2차 과목으로는 이제 무역실무,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을 강의하고 있는 저 이용훈 관세사라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12월 한 중순 정도 되는 이 시점에 아무래도 이제 1월부터 여러분들 뭐 동차로 공부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뭐 2년차 유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든 또 3년차 유예 뭐 등등 3년차 동차죠? 3년차 동차 공부하시는 분들이든 이제 곧 모의고사를 실전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실 텐데 그 실전 모의고사 저희는 이제 1월 6일 날 개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월 6일 토요일부터 이제 개강을 하고 과연 우리가 이 실전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공부를 해야 올 내년도 2024년도 이제 관세사에 합격하실 수 있는지 그러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자, 먼저 단기 합격을 위한 2024년 대비 관세사 2차 합격법에 대해서 그럼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일단 2023년도, 즉 올해죠. 올해 40회 관세사 합격자 발표가 난 지도 이제 몇 개월이 지났고 저희 학원에서 이제 작년도죠. 작년도. 올해 작년도부터 쭉 공부를 하셔가지고 올해 6월 달에 이제 시험을 보신 분 중에 10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이 한분 있으셨어요. 정말 단기간에 생동차로 합격을 하셨고 생동차가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물론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고 확률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생동차로 합격하는 건좀 무리가 갈 수는 있긴 하지만 저희 학원이기 때문에 또 생동차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동차로 이 공부를 하신 분, 저와도 굉장히 좀 친분이 같이 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친분이 좀 쌓였고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이제 핸드폰 번호라든지 이러한 연락을 할수 있는 이러한 연락처를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착 마크를 할수 있고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강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학생 개개인마다 다 이런 특성을 좀 파악할 수 있다 보니까 저희 학원만의 어떠한 이러한 장점 때문에 생동차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시험 막판에 점점 이를수록 요 생동차로 합격하신 분이 굉장히 좀 멘탈이 많이 흔들리셨어요. 아무래도 2차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점수가 좀잘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제가, 뭐 저도 그렇고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멘탈 관리를 집중적으로 좀 해준 탓에 그 덕분에 생동차 10개월로 합격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생동차가 아니어도 그냥 일반 유예로 합격하신 다수의 합격생을 이제 올해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굉장히 합격률이 높아요. 정말 합격률이 높습니다. 특히 저희 학원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다른 학원보다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 전체적인 숫자는 다소 적을지 모르겠지만, 합격 퍼센테이지만 보면 정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거는 정말 장담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 학원, 이 합격의 법학원에서는 이렇게 생동차도 가능하고 합격률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저희 합격의 법학원만의 실전 모의고사 특징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저희는 저희 강사들이 직접 다 모의고사 채점을 합니다. 직접 다 모의고사 채점을 하면서 어떻게 쓰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점수만 이렇게 매기는 게 아니라 어떠한 서술 방식을 가져야지 여러분들이 더 점수가 잘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좀 이상한 데 꽂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드립니다. 즉, 저희가 직접적으로 참석을 하고 두 번째로는 1대1로 전담 마크 해가지고 학생분들이 필요하실 때마다 계속 컨설팅을 해드리고 학생분들이 필요 없다 해도 그래도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돌아가면서 계속 컨설팅을 해드리고, 그냥 대면 컨설팅 뿐만 아니라 유선 아니면 뭐 카톡으로도 지금 현재 어떠어떠한 상황이고 어떠어떠한 파트가 잘 공부가 안 되고 학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모의고사는 멘탈 관리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멘탈 관리 어떻게든 저희가 잡아 가실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정말 같이 공부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함께 옆에서 보조를 맞춰서 저희 강사들이 함께 뛰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격률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학생들의 어떤 만족도는 다소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첨삭 관리해드리고 그리고 시험 모의고사 끝난 다음에 답안지 같이 펴놓고 보는 거예요. 같이 펴놓고 아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쓰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학생분들의 수험생분들의 어떤 답안의 질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월등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학원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직접 실전 모의고사 시간 재면서 보는 그런 첨삭반이 있고 또 직접 학원에 좀 나오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 여기 근처가 아니신 분들이거나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3년차 동차 뭐 2년차 동차 어쩔 수 없이 1차를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8분의 1번부터 모든 모의고사를 참석하시기 좀 시간적으로 부담이 되실 때가 있어요. 자, 온라인으로도 보실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보시고 사진 찍어가지고 시험지 보내주시면은 똑같이 현장 응시 첨삭반 실전 모의고사 보시는 분들과 동일하게 첨삭해가지고 다 답안지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시간이 되셔가지고 뭐 나오시면은 뭐 좋겠지만 시간이 안 되실 경우에는 저희가 또 유선으로 아니면 문자나 카톡 뭐 이메일 등등 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같이 하실 수 있어요. 1차 때까지는 온라인으로 보시고 1차가 끝난 다음에 나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3년차 동차분들한테 좀 해당할 수 있겠죠. 현장에서 보고 싶다 하시면은 온라인으로 보시다가 어느 시점부터 현장 응시로 다시 나오셔가지고 모의고사를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는 같이 병행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살짝 빠르게 등록하시면 아마 선 등록 할인 이벤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모의고사 합격하시면은 모의고사 지역 쭉 보시면은 여러분들 정말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실하게 자신 있게 가이드 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저희 합격의 법학원 전체적인 어떤 실전 모의고사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빨리 합격하실 수 있게끔 많이 도와드린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 학원은 지금 이렇게 적중 출제 위원으로 해서 계속 매년 계속 출제 잘 이것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어떤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지 뭐 100% 다 맞출 수는 없겠죠. 하지만 상당히 적중해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석을 많이 하고 그만큼 저희 강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빌드업도 많이 합니다. 아, 올해는 어떠어떠한 문제들이 출제가 좀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토론도 많이 하고 그런 잦은 시간을 좀 통해가지고 최대한 여러분들 시험에서 좋은 점수 가져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저희는 이제 관세법은 김하늘 관사님이 강의를 하고 계시고 관세협회는 박준호 관사님, 그리고 평가는 허준 관사님, 그리고 실무는 이제 제가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를 담당하고 있다. 자, 과목별로 다 상담 받으실 수 있어요. 나는 관세법만 받겠다. 그럼 관세법은 받으실 수 있는 거고 난 내 과목 다 받고 싶다. 그러면 다 1대1 첨삭 다 가능하고 1대1 컨설팅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역실무에 좀 한정 지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리 시험 유형이 바뀌었죠. 시험 유형이 30점, 30점, 20점, 20점 이렇게 바뀌면서 3대 협약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운송 파트에서 뭐 50점짜리 문제가 나왔다, 아니면 보험 파트에서 50점짜리 문제가 나왔다, 그럼 나머지는 10점, 10점 분량이다 보니까 비중이 크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30점, 30점, 20점 이런 분량으로 바뀌다 보니까 일단 협약이랑 규칙을 암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특히 CISG랑 UCP 둘 중에 하나에서는 무조건 30점짜리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코텀즈는 약간 예외적입니다. 인코텀즈는 원문과 유사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파트가 있고, 원문과 유사하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는 파트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구분해 갖고 설명을 드립니다. 인코텀즈를 CIS60P처럼 공부하시면은 무역실무 너무 많아요. 분량이 무역실무는 최소한 계속 범위를 줄여 나가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인코텀즈에서 여러분들이 시간 세이브를 좀 하셔야 되고, 그러한 방법들도 모의고사 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운송이랑 보험이랑 종료 파트, 뭐 그리고 신용장을 제외한 나머지 결제 파트에서도 두 문제 이상 출제가 가능하고, 그 3대 협약을 제외한 나머지 규칙과 협약들은 너무 분량이 방대해요. 한 조항 한 조항 한 조항 다 보시기에는 마찬가지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출제가 될 만한 파트들이 있어요. 보여요. 그런 파트들을 제가 또 강조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최대한 그 파트에서도 원문을 살려서 공부하시는 파트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파트가 있습니다. 구분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량을 줄여나가시면서. 자, 이론적인 파트. 최근에 협약과 규칙, 예를 들어서 30점짜리 문제에 CISG가 나왔다. 그러면 20점은 협약에서 쓰는 거, 10점은 이론적인 파트에서 쓰는 거,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 문제로 올 내년에 이제 1월부터 볼 모의고사에도 반영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UCP 38조 양도에 대한 규정을 쓰고 양도의 사례에 대해 쓰는 거. 양도 사례는 이론적인 파트고 규정 쓰는 건 규정이고, 그것을 어떤 이론적인 파트에서 어떤 협약과 연결이 되는지를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당황하지 않고 이론과 협약 규칙, 즉 규정과 이론적인 파트를 잘 연결시켜가지고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실제 시험에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당황하지 않고 서술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요즘 계속 몇 가지를 쓰시오, 몇 가지를 쓰시오라는 이런 열거식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를 쓰시오에 적당하게 시험 문제 나올 만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전처럼 굉장히 거시적으로 문제가 안 나오고 미시적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유형에 맞춰가지고 미시적으로 몇 개를 쓰시오, 몇 개를 쓰시오 하는 그런 유형들 문제 나올 만한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암기 부분이 아무래도 좀 더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마찬가지로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것도 몇 개 쓰시오, 몇 개 쓰시오 하는 거 달달달달 암기 잘 하실 수 있게끔 정리해드립니다. 자, 무역실무, 뭐 실전 모의고사 필요성, 이건 비단 무역실무뿐만 아니라 전과목 뭐 공통적인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시험은 8분의 1 범위를 쪼개서 두 달 동안 공부를 하시고 암기를 하시고 다시 4분의 1로 갔을 때 또 새로울 거예요. 하지만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실력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복 모의고사를 통해서 암기 실력을 향상하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가 되겠고, 그리고 모의고사 진도 맞춰가지고 회독을 하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즉 1월 2월 달에 1회독, 3월 달에
1회독. 당연히 처음 8분의 1 때보다 4분의 1 때 힘들겠죠. 하지만 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도 가능하고 제가 해봤기 때문에 가능하고 수많은 수험생분들이 이 모의고사 진도에 맞춰가지고 공부 스케줄링을 조절하면서 시험에 많이들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케줄링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실제 시험장 가면 굉장히 긴장되잖아요. 그런 긴장감을 계속적인 반복을 통해가지고 실제 시험장에 익숙해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도 이런 실전 모의고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계속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정신적으로 힘드실 수 있는데 요런 부분들을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원에서는 저희 강사들이 여러분들 손을 잡고 옆에서 러닝메이트가 되어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합격의 법학원의 모의고사가 많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실력뿐만 아니라 멘탈적인 부분도 많이 잡아드릴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가 된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역신문 실전 모의고사 출제 및 채점 방향. 일단 혈박이란 규칙은 최대한 너무 그냥 앞자 따가지고 어색하게 쓰시는 것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서술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최대한 유사하게 서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이론적인 부분 그리고 목차 위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서 이해하셔가지고 서술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채점 방향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너무너무 지엽적인 부분은 어떻게든 그냥 쥐어짜갖고 쓰셔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 10% 가까이는 브리에타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그런 브리에타 문제는 다 누구나 못 씁니다. 그 한 문제에 너무 이렇게 뭐 분량 한 10점 정도 되는 그 분량에 너무 목매이지 마시고 아는 거 더 잘 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결국에 매년 합격생들 보면은 다 똑같아요. 다 너무 지엽적인 그런 문제는 다 같이 못 씁니다. 그런 다 같이 못 쓰는 점수는 점수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끽해야 몇 점 차이. 근데 누구나 쓸 수 있을 만한 누구나 예측했을 만한 그런 문제는 생각보다 못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 내가 확실히 아는 부분을 정확하게 쓰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당연히 시간 모자라지 않게 분량 조절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조금 이렇게 시간이 모자라지는 않아요. 근데 또 모르지. 또 시험 문제 유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우리는 다양하게 다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외국 한글법과 대외모역법도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를 쓰시오 라는 그런 문제에 좀 집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암기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저희 합격의 법학원 그 무역실무 및 전반적인 이런 합격법에 대한 설명은 마치는 걸로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합격의 법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신다면 정말 단기에 합격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강사분들이 여러분들 옆에서 러닝메이트가 되어서 시험 볼 때까지 같이 이렇게 뛴다. 그게 저희 학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월부터 보는 모의고사 때 여러분들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합격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